미국 내에 한인교회 숫자가 약 3천 개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한인교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신분 문제입니다. 시민권이라든지 영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죠. 이런 분들이 한인 가운데 꽤나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 불안해요. 언제 터전이 지금 미국이 돼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늘 불안불안한 이러한 참 힘든 삶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부가 불법 체류를 하면서 아들을 최선 다해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아들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할 때도 아주 우등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하는 굉장히 유명한 장학금이죠. 로즈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불법 체류자. 일단 미국을 떠나면요,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황금 기회가 아닙니까? 로즈 장학금을 받고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한다. 열심히 그래서 영국에 가가지고는 이 기회를 내가 최선 다하자, 공부를 막 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구하는 탄원의 편지를 여러 번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 미국으로의 입국이, 귀환하는 입국이 거절이 됐다는 것입니다. 신분 문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그 땅에 살아도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늘 이방인인 것이죠. 이방인. 그리고 한순간에 삶이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리는, 이도저도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 제목을 그렇게 거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의 신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가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얽매여서 종로를 타면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실은 사망한 것과 같은, 아니 죽었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즉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거죠. 이것은 전적인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가 이걸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 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기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저를 따라와 주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다. 율법대로 할례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신만만해하는 선민의식에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이방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비록 같은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처럼 여겨지는 자들입니다. 저치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철저히 배제된 소외된 소망 없는 존재들이야. 여러분, 모범생이셨습니까? 모범생은 좋은 거죠. 자, 그러나 모범생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월감, 교만, 의식입니다. 그래서 자칫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열등하게 여기든지 이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찔러요. 모범생이거든요. 칭찬받고 박수받았거든요. 신앙의 세계에서도요, 여러분,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별 신앙적 갈등 없이 자랍니다. 소위 영적 모범생들이죠. 그런 분들이 종종 많이 우리가 보면 속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합니다. 뭐 저딴 식으로 사나? 아니 신앙생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게 우월감과 교만으로 발전을 해요. 난 저 사람보다 낫지, 훨씬 낫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요 결국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저 사람과 내가 클래스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저런 사람하고 내가 관계에 힘들어 맺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꾸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 둘씩.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을 하신 이유는요, 원래 온 땅에 온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 민족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을 부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이 말씀 해주신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선민의식을 오남용했습니다. 우월감과 이 교만의 방편으로 잘못 사용을 했습니다. 이방인을 상종 못할 인간들이다, 터부시했어요.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바울 당시에 성전이 그러한 단절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성전은요 몇 개의 구획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은 멀찍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그냥 눈으로만 바라볼 따름이었습니다. 성전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굉장히 높은 담벼락이 굳건하게 둘러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담벼락 안에는요 섬뜩한 경고의 문구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보실 수 있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방송실 졸음 깨시고, 네, 저게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저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려다 죽임을 당해도 그건 자기 책임이다. 얼마나 여러분 이거, 야,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고받는 상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증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처럼 으르렁대고 1세기에 벌써 유대인을 향한 테러가 여기저기에서, 특별히 로마 제국 하에서 여기저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흐름이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결국 이스라엘과 오늘날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까지도 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보면은 나와 너 사이에 담벼락을 세우고 편을 가르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갓난 아기 태어나가지고 아까 저 아기가 이제 슬슬슬슬 자라면 뭘 물어봅니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걸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손주한테 뭘 물어봅니까? 외할머니가 좋아? 친할머니가 좋아? 이걸 물어봅니다. 시어머니는요 딸과 며느리 사이에 담벼락을 세우고 이거 사람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어머니가 딸 집에 갔더니 사위가 그냥 장갑 끼고는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우리 사위 최고야. 이번에 아들 집에 갔더니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막 불이 그냥 나와요. 며느리 째려보면서 저 못된 것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하네. 짜증을 내더라는 거지요. 이건 참고로 제 아내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꽤 오래전에요 장미의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재밌게 봤었어요. 이게 왜 장미의 전쟁이냐면 저 부부의 성씨가 로즈입니다. 로즈, 장미예요. 미스터 로즈, 미세스 로즈입니다. 너무 사이좋은 해피 패밀리.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사소한 감정 싸움으로 인하여 이혼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그냥 폭발을 했어요. 전쟁과도 같은 부부 싸움을 치릅니다. 막
집기류가 다 박살이 나고 쟁반 다 집어던져가지고 다 깨져버리고 그 값비싼 것들이 결국 2층에서 떨어지면서 이 부부가 샹들리에를 붙잡았는데 샹들리에가 결국 벽에서 천정에서 뚝 떨어지면서 함께 추락사를 한다. 이러한 섬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미의 전쟁. 여러분 이 사람들 너무 사랑해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떨어져서는 우리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것 아닙니까? 백년 해로하자. 근데 감정대립이라고 하는 담벼락이 한번 부부 사이에 딱 세워지니까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겁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인간 스스로 담벼락을 헐어내리고 이 평화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지요. 예를 들어서 1907년도에 우리 국사 시간에 여러분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1907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고종이 이트리오를 보내잖아요. 이준, 이휘종, 이상설 밀사로 파견을 합니다. 일제의 을사 늑약을 만천하에 이거 부당하다라고 그냥 항변을 하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도움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요, 이게 아주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 회의는 쉽게 말하면 강대국을 위한 평화입니다. 식민지를 요리해가지고 집어삼켜야 하는데 강대국들이 거기서 막 전쟁이 벌어지면 서로 피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사이좋게 나눠먹는 그 싸우지 않는 평화를 우리가 도모하자. 철저하게 강대국 중심의 평화회의였던 겁니다. 고종이 너무너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 분노한 이준열사가 그 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결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평화는 이런 겁니다. 1938년 9월 있었던 영국 수상 체인벌린하고 독일의 히틀러의 평화 조약. 회담에서 돌아온 체인벌린이 그냥 아주 득의만만한 표정으로 그 공항에서 수많은 인파를 향해 평화 조약 문서를 막 휘두르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영국에서 나온 일간지에 딱 박혀있는 저겁니다. 그가 외쳤던 게 뭐냐면 Peace for our time. 우리 시대의 평화가 도래했다. Peace for our time.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몰라요.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요. 딱 1년 후인 1939년도 9월 달에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체인벌린 실각하고 윈스턴 처칠이 뒤치덕거리를 하게 된 거죠. 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와 북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여러분 노벨 평화상 다 받았습니다. 평화가 정말 일어났나요? 아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그냥 지금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있고 우리도요, 평화의 파랑새는 이미 저기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지금 너무나 불안한 상황을 우리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크고 작은 평화회담이 무려 몇 번이 열렸던가? 이거 세보니까 무려 9,000번 이상 평화회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도래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죄성 가득한 인간 스스로의 몸부림으로는 결코 서로를 향해 쌓아놓은 높은 불신과 불협화음의 담벼락을 허물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나 자신과 평화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책감에 늘 시달립니다. 나에 대해서 혐오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패배의식과 낭패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평화, 이건 요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막힌 담을 헐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룬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이게 사람 입으로는 찢을 수 없는 휘장, 두꺼운 거예요. 소들이 땡겨야 찢어지는 그 두껍고 견고한 휘장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곳을 막고 있는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함께할 수 없다는 담벼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허물어졌고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불완전하고 죄인된 인간이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우리가 이루어낸다, 불가능입니다. 율법을 우리는 직시하면 질시할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이걸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완벽히 사셨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담당하셨습니다. 이런 구세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었고, 또 율법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무기력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폐기가 됐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15절 상반절이 그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 번째로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율법 받은 민족이야, 너희는 못 받았어. 이게 유대인의 자랑이었죠. 선민 사상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완성되고 또 폐해졌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어요. 대신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각 개개인의 평화 역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1차 독자인 에베소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넓게 보면 우리도 이방인인 거죠. 하나님과 구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선민이었는데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버립니다. 담벼락 높이 쌓았고 갈등과 대립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평화, 유대인과 이방인의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죠? 그 건물 짓는 현장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흉측해요. 막 그냥 자재들은 지저분하게 먼지 풍기면서 쌓여있죠. 전선들은 막 그냥 여기 삐죽삐죽 나와있죠. 철골 구조들이 그냥 막 찌를 듯이 그렇게 막 위험해 보이게 너무 흉측하게 그렇게, 그게 바로 건축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건축을요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나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는 대충대충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모퉁이돌,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시는 정중앙 제일 하단부에 벽과 벽이 만나게 되어 있는 바로 저 제일 큰 돌이 모퉁이돌입니다. 저 모퉁이돌을 제일 먼저 딱 놓고 모퉁이돌 좌우로 벽을 쫙 쌓아가고 위로 쫙 올려가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을 기준 삼아서 세워나가면 건물이 반듯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모퉁이돌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세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을 기준과 중심 삼아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과 벽돌이 되어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까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이 다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전이 다 되었다 대신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되어간다. 진행형이에요. 되어간다는 거예요. 또 함께 다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아직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 우린 미완성의 존재라는 거예요. 아직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못난 부분도 있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에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교회 가기 싫다고 땡깡을 부리면서 징징댑니다. 세 가지 이유를 대요. 첫 번째, 성가대가 노래를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빼고. 그래서 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로님이 기도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빼고. 그래서 자꾸 그 기도 너무 길다 보니까 시험 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냥 주일에 좀 늦잠 좀 푹 자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달래면서 교회 가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노래 들으러 가냐? 예배 드리러 가지. 두 번째, 사람 만나러 가냐? 하나님 뵈러 가지. 세 번째,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웃었습니다만 사실 그 안에 뼈가 있잖아요. 목사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성도님들이야 이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도 되고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눈꼴 시리는 일들도 생기고 꼴 같지 않은 그러한 생각도 어떤 거 보면 들기도 하고 교회에 실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아 교회가 뭐 저래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아직 공사 중, 미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판에 한번 가보세요. 너무너무 지저분하고요, 흉측해 보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바로 그곳에서 너무나 멋지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수려한 건물이 탁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공사 중인 교회는 아름답고 완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공사 끝! 공사 완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날카로운 감독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부드럽고 따뜻한 엄마 아빠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뒤뚱거리며 걷다가 넘어지는 아기를 엄마 아빠는요, 왜 자꾸 넘어지냐, 그렇게밖에 못하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한 걸음이라도 뛰었네. 한 걸음만 더 와봐. 박수도 막 쳐주고 예뻐해주고 얼러주고 막 격려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오늘날 지적 너무 많이 받았고요, 너무 많이 비난도 받았고요, 이 말 저 말 너무너무 이미 많이 먹었습니다. 배불러요. 이제는요, 격려와 사랑의 시선과 말과 박수가 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힘내라. 한국교회, 용기를 내라. 한국교회, 선진하자. 할렐루야. 저 종로에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시작했어요.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 백정은 여러분, 그 시대에는 완전히 이건 인간 취급 안 받았지 않습니까? 역병에 걸려가서 죽어가던 박성춘이를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고종의 어의 역할을 하던 의료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님을 부탁을 해가지고 결국 살려냈습니다. 박성춘이 얼마나 감격에 찹니까? 인간 취급 못 받던 백정인 나를, 임금님의 어의 역할을 하던 아니 선교사님이 나를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승동교회를 다니고 있던 양반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백정놈이 어떻게 우리 양반들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냐, 쫓아내십시오, 딴 데 가라고 하십시오.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거절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완고하게 거절을 하니까 이 양반들이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반들만 따로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 양반들이 다 집단으로 교회를 떠나가지고 자기들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기들의 교회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막힌담을 다 버리셨는데 인간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허물어 내렸던 그 담을 다 또다시 세워버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는 그 당시로 천지개벽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신 따라, 배경 따라, 환경 따라, 정치 색깔 따라, 학벌 따라, 성격과 기호 등을 따라서 우리만의 담을 쌓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2024년인 내년도 9월 달에 이제 4차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인 그 유명한 로잔 대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제1회 로잔 대회가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습니다. 이때에 주 강사가 누구였냐 하면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 또는 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는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 목사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밀리언셀러를 썼던 이 목사님이 주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 목사님이 으깬 감자, mashed potato, 으깬 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교 듣는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계십니다. 감자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자 뿌리에는 대여섯 개의 감자가 달립니다. 추수때가 되면 한꺼번에 뽑혀 자루에 담기게 됩니다. 본래 어떤 뿌리에 달려 있었는지 관계없이 한 자루에 들어갑니다. 이때 감자들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감자는 깨끗이 씻겨서 껍질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 감자들이 한 그릇에 들어앉아 있으면 자신들이 더욱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곧 여러 토막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본래의 자기 몸과 헤어지고 다른 감자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으깬 감자, 메쉬드 포테이토입니다. 철저히 으깨어져서 나와 남의 구분이 없어져야 합니다. 완전히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시작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으깬 감자로 지내고 있나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신 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함께 가정과 인간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는 데 쓰임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 연합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